온북 아티스트 프로젝트 미래의 핵심 역량 ART를 위한 티스트 발표를 맡게 된 초등학교 김선진, 풍천풍서초등학교 교사 김한솔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결론 및 일반화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교육의 위기? 무슨 말일까요?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해력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문해력이 떨어지면 결국 기초학력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 현장의 고민이 큰데요. 소재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교실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심심한 사과부터 사흘까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5가지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5개 단어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학생이 안다고 대답했던 고지식하다란 말의 뜻을 손을 든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식이 높다.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태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들이라도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돼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고. 선생님, 교과서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제가 올해 3월 교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교사로서 해가 바뀔수록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벌어진 학습 격차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는 낱말이 나와도 국어사전보다는 유튜브에 접속하는 학생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위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까요? 저희는 인문학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인문학은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으로 세상을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망원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던 최고의 교육 속에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역량인 6CS로 설정했습니다. 6CS는 콘텐츠, 자신감, 협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역량들을 두 가지씩 묶어 A, R, T라는 상위 목표 개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며 의사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6CS를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6CS를 교육과정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인문학 교육으로 독서 교육과 예술 작품 창작을 선택하여 정보화 활동과 융합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활동 단계는 짐머만의 자기조절 학습의 3단계를 차용하되 수업 적용에 용이하도록 4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준비, 실행, 성찰의 단계를 T, 목표 설정, I, 전략 탐색, S, 연구 실행, T, 자기 평가로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관리하며 마지막 자기 평가 단계를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점검하고 학습자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현재 연구자의 교실에 맞는 실태 분석 및 과제 설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3학년 학생 22명, 4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2인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서로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 실천 과제로는 먼저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로
3, 4학년군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공동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접목시킨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교과 융합형 수업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도구 및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창작한 내용 및 학습 경험을 공유하는 온북 아티스트 창작제를 개최하여 학습 경험을 확산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하여 학생 주변의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한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예술을 다루는 프로젝트인인 만큼 책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3, 4학년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문학 내용인 독서교육과 예술창작교육에 맞는 교과를 선정, 공통된 성취 기준이 있는 부분들을 모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어, 미술, 창체를 융합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프로젝트 주제는 AR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티스트 단계를 적용하여 작가, 화가, 크리에이터 세 가지로 구상하였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흐름은 같지만 학년별로 다른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다른 학년에도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 및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야 작가에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책 만들기 플랫폼을 설정하였습니다. 떠나자 책의 세계로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책 만들기 플랫폼을 정하고 그리고 기능을 익혔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전략 탐색을 위해서 작가가 될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북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직접 쓰면서 작가가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단계에서는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3학년 모두의 동화 앱과 4학년 북트랩스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잠시 3학년 모두의 동화 어플을 활용한 활동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북트랩스 앱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인 나는야 화가에서 디지털 작품을 창작하는 화가가 되어보았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또는 아트 스텝스로 디지털 작품을 탐색하고 표현할 대상을 정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픽셀 아트와 3D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책 주인공 또는 이야기 속 장면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8비트 화가와 코스페이시스로 작품을 제작한 것을 함께 감상하면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잠시 3, 4학년 8비트 화가와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한 완성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야 크리에이터 프로젝트에서는 책과 함께 영상의 세계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추천할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책 광고를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고 본 연구자가 작성한 활동지를 활용해서 책 광고 장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영상 편집 도구를 활용할지 탐색하고 선택하였습니다. 책 광고 영상 제작을 하고 학생들이 만든 책 광고 영상을 패들렛에 올려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영상 편집 앱을 활용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집을 활용한 창작 활동의 완성 작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온 전학생이라는 책을 소개해 볼 거예요. 고고. 북한에서 온 전학생인 민철이는 첫날부터 여러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형주와 첫날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사귀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3, 4학년 학생들이 작가, 화가, 크리에이터가 되어본 활동을 통해서 주로 문화 소비자였던 학생이 직접 문화 생산자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미래를 살아갈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 주도성이 강조되는 확장하기 부분에서는 내가 만드는 온북 아티스트 자율활동 과정과 온북 아티스트 창작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만드는 온북 아티스트 자율활동 과정에서는 자신이 다시 해보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여 팀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활용 도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같은 모든 학생들끼리 모여 협의하고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작한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북 아티스트 창작제에서 제부로 창작제를 만들고 아트 스텝스로 3D 전시회장을 만들어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동시에 제배 접속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창작한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활동으로 NFT에 창작한 작품을 등록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일반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을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나 어토너미, 자율성 역량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리액션 역량인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하는 태도가 신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등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온북 아티스트의 인문학적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ART, 미래 핵심 역량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가능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테크 도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에듀테크 도구들과 다른 수업 주제와 다양한 학년 수업 구성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디지털 세대에 맞는 독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대에 맞는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독후 활동을 하는 등 온책 읽기를 포함한 독서 교육 활동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융합형 수업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술 감상 교육, 디지털 작품 창작 활동을 활용한다면 다른 수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온부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